가을 날씨가 절정입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론 쌀쌀하지만 낮동안엔 활동하기 좋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낮엔 예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아침 공기도 한결 부드러워지겠습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오름세를 보이겠고 수능 한파도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북쪽에서 다가오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내륙엔 안개가 짙을 것으로 예상돼 교통 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종일 선선한 기분이 들겠습니다. 현재 창원은 10도로 시작해 한낮엔 18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막바지 가을 날씨가 이어집니다. 하동 19도, 진주 18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또 너울성 파도가 방파제나 해안 도로를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금요일과 토요일 비예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비가 내리긴 하지만 크게 춥지 않겠고 예년과 비슷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